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또 한 집안의 또 가장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평범한 날 같았지만은 밤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밤, 또 슬픔의 밤을 맞이하게 되죠. 아침에 그 그물을, 빈 그물을 참 섭섭한 마음으로 또 참 슬픈 마음으로 씻고 있었을 때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그 중요한 그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전의 인생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고백을 전혀 할 수 없는 또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남들처럼 그냥 이렇게 열심히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그물과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더 큰 배를 장만할 수 있을까? 평범한 우리 현대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배라고 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표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냥 살아온 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가게를 가지고 더 조금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을까,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온통 꿈과 희망이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혼이 빈 그물이 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신에 이 물고기 그물만 채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주님 없는 그 물고기를 많이 낚게 되었을 때 그 치닫는 방향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가지고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배와 큰 그물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조금 더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배도 한척 두척 늘리게 돼서 물질의 부유함이 있으면 공허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비바람과 싸우면서 살아왔던가,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죽도록 돈만 버는 일에 평생을 다 허비했는가.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찾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가지각색 중독으로 빠지게 되죠. 전에 하지 않았던 술을 먹게 되고 또 쾌락을 쫓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또 뭐 도박을 하게 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잘못된 분출하는 방향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현대인들의 그냥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을 변화시킨 기적적인 고백이 바로 전에는 내가 내 상식으로 살아갔고 경험으로 살아갔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살아갔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베드로를,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로 바꿔놓는 역사적인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오시면서 우리들의 이 그물도, 어떤 분은 좀 그물에 물고기가 조금 차있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삶이 아주 고달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부터는 육신의 그물에 따라서 그 채워짐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직 이 영적인 내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삶을 내가 오늘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물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의 그물도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그물에 채우게 되면 낙심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냥 기분도 괜찮았고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어. 내가 신경질나 죽겠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어저께 밤까지도 살 소망이 없었고 내가 정말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너무 낙심했는데 내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먹고 살까 너무 앞이 캄캄했었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소망이 생기고 살 지혜가 생기고 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그물에 자꾸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믿는 자의 삶의 그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그물을 가지고 세상의 물고기를 낚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교회 와서도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물고기가 풍성하게 담겨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배 한 척을 더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다 보니 내 인생의 영혼은 영혼의 그물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는 담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물고기를 많이 담겨지는 건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 복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담겨지지 않고 내가 인생이 자꾸 공허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틀린 부분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의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영혼의 그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관심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인생의 성공과 부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까? 이런 인생의 그물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으로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그 빈 그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밤새도록 밤이 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 그물 안에 그 빈 마음 안에 정말 중요하신 주님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의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굉장히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전에 없이 평범하게 잘 되었던 일들이 안 되고 당연하게 있었던 소득이 끊어지고 인생의 그물이 자꾸 비어갈 때 내 영적으로 자꾸 웬일인지 자꾸 낙심이 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꾸 헷갈려지고 전에 있었던 신앙의 즐거움들이 자꾸 소멸되어 가고
인생이 뭔지,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소녀도 아닌데 자꾸 낙엽을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내 인생이 저렇게 떨어지겠구나, 자꾸 염세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자꾸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너무너무 삶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애들 다 키워놓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냈는데 너무 공허하고, 내가 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전에 없던 고민과 그 슬픔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우연히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 닮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닮기를 게을리하고 오직 새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생의 그물에만 관심 갖고 살아온 내 삶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터치하심이 아닌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낙심을 주는 내 인생의 공허한 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 속에 자꾸 담는데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한 그물, 깨어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공허함이 채워지고 낙심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육신 속에 그물 안에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 만족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허함을 주셔서 그 공허함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이 낙심이 떠나가고 이 무지함이 정말 깨달아질 텐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문 앞에 가로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그물에만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악한 영들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극단의 처방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날마다 잘 되는 일들이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없는 마음에 공허함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마음, 빈 배로, 생한 마음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아침을 맞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지고 낙심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정말 부유함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 행복과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축복 두 번째는요, 그 비결은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물고기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인생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먹어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 못했던 만나라는 음식을 먹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인도자를, 길잡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오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절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참 많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참 많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셨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3일 동안 부흥회래요. 3일 동안 부흥회. 그런데 그 3일 동안 부흥회를 해서 간절히 해서 3일째 끝날 정도 되면 은혜가 쫙 들어와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열심히 집회 참석해서 받은 은혜를 3일을 못 지탱해. 참 그거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3일 내내 은혜 받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신랑이나 뭐 자녀들이 아내가 뭐 좀 거슬리게 하면 성질을 확 부리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뭐해? 다 이렇게 쏟는 사람들이 집에 있다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성품과 습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말씀대로 삶을 과감하게 개혁시키고 도전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다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나간다고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내 경험과 기술과 내 실력으로 다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가면 잡힌다는 보장이 없고, 아니 오히려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직업이 뭐요? 나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의 일을 했는데요. 아니 나는 어부인데 목수가 어부를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잔뼈 굵은 베드로가 목수의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베드로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듣긴 들었는데 목사님이 뭐 경제를 알아요, 정치를 알아요, 내가 뭐 장사를 해보셨어요? 저 직장생활 해봤어요 여러분, 두 달. 하여튼 제가 뭘 직장생활을 알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것은 제 상식과 제 경험과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청 성도님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았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일은 분명히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성령님이 오늘 강하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품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까지 거 한 번인지 두 번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베드로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또 수요일날 철야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말씀의 비중이
이렇게 예배는 뭐 말씀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말씀 드리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자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말씀 듣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생명처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헛된 시간 30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정말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이 만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와 사무엘 때가 정말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엘리 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때라고 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동시에 말씀하실 때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지만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소리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도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무엘은 들었고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듣고를 내가 결정짓는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세미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내 경험과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없어 하고 그 말씀을 성령을 묵살하고 소멸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따라 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얘야, 자니? 엄마, 좀 심부름 저 앞에 가서 슈퍼 좀 한번 다 놓을래? 그러면 애가 자고 있을까요? 자는 척 할까요?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전혀 못 들은 척하고 고고는 소리까지 냅니다. 기가 막혀.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얘야, 아유, 좀 맛있는 거 있는데 좀 먹을래? 용돈, 너 나오면 용돈, 내가 용돈 준줄라고 하면 나올래? 그러면 자다가도 깨요. 자다가도 깨요. 왜? 우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린 너무나 듣고 싶은 말씀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선택하게 하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쓴 말씀이라도 먹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 내가 말씀 듣고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힘이 됐어요. 너무 눈물이 나요. 그런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그냥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이과 저과 맥과를 돌면서 다 진단하고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입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 오늘 나에게 주시려는 약의 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 저는 쓴 약은 안 먹는데요. 저는 주사도요. 아, 절대로 못 맞습니다. 저는 주사 싫어요. 우리가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엉덩이 내리라면 내리고요. 맞으라면 맞아야 돼요. 3일 입으라면 3일 입원해야 됩니다. 이 약 먹으라면 이 약 먹어야 합니다. 왜? 나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해야 낫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삽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같더니 맨날 때리는 설교만 해. 나를 치는 설교만 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목사님, 아유, 은혜롭고 위로하는 설교에서 내가 이 교회 등록했는데 목사가 바뀌었어. 오늘은 때리는 설교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리시는 날도 있고 오르만지는 날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잘 아시는 말씀이 나를 선택하고 내게 필요한 날,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한번 해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의 사역이 뭘까? 뭐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 주차도 있고 뭐 구역장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잘 찾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꼭 맞는 일,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충성한다면 충성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 일을 좋아서 하는 것, 즐거워서 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역자들 보면 다 그래서 또 버티고 견디고 해나가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니까 뭐 중대형 교회 목사님 절반 이상이 번아웃 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만요. 모든 목사들도 다 정말 행복하고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좀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목사 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냐면 모든 성도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몸에 제일 잘 맞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게 제일 그냥 행복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목회자도 때로는 너무 목회가 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막 정말 번아웃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10년째, 20년째 구역장님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지금까지 해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것이 내게 왜 복이 되냐면 이 사명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가는 배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를 지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나는 십자가 순교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고 힘들게 걷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목회자 안 됐으면 주일날 오늘 교회 절대 나올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도 오는데 뭐하러 교회 나와요? 제 믿음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힘들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 안 나와요? 그죠? 사명이 저를 이 길로 이끌고 있는데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하십시오. 내 생각에 따라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격리시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격리시설 가면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하는 이런 거, 또는 뭐 담배 중독자들 치유하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게 마약으로 중독된 사람들을 격리하고 막 고통을 받으면서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약을 처음엔 주기도 하고 나중에 줄여간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도 막 바로 끊게 하면 죽으니까 조금 비슷한 것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쫙쭉, 그러면 한 몇 개월을 하게 되면 정말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끊었습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마약 끊었습니다 하고 수료식까지 하고 딱 집에 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 격리시설이 그의 생명을 지켜줬던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생명과 삶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만선의 축복을 받았을 때, 예수님 저 이제 축복 받았으니까 고마워요, 내 11조 띄워드릴 테니까 11조만 받아가세요,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집에서 기도하고 구역장님도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됐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요, 야 이거 신통하네, 교회 가니까 내가 좋은 일도 생기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져야 돼.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기쁘고 행복한 것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만선,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가득 찬 이 축복의 만선은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빈 그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웁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많이 울고요, 건강 때문에 많이 울고, 소득 때문에 많이 울고요, 직장 때문에 많이 웁니다. 하나님, 정말 살기 힘들어요. 내 상한 마음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요. 아침에 빈 그물 싣고 있는 시몬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빈 그물, 빈 배에 예수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잖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보고 전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도 던져보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도 좀 감당해보고, 전에 안 해보던 어떤 교회에서 내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뭐 좀 해보겠어요 하면서 또 전에 안 하던 뭐 헌금도 드리고 또 노력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삶이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진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이루었을 때
또다시 내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 낚이지 않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전처럼 똑같이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갖게 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 실패는 육신의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물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공 실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 때문에, 또 인생의 물고기 때문에 비록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했지만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꿈은 배와 그물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